화사의 김부각 먹방을 시작으로 웰빙 간식으로 떠오르며 그 인기가 어마어마해졌는데요. 지리산과 덕유산 사이에 자리잡아 산색 아름다운 경남 함양. 그곳에 새롭게 떠오르는 부각 명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. 아니, 뭘 그렇게 열심히 실어나르는 거죠? 굉장히 좋아합니다. 우리 집 애들이 좋아하고 저도 황태부각 특히 우리 피부 미용 좋다 해서 제가 자주 먹고 있어요. 그 젊은 사람들은 또 먹어보면 바삭하고 튀김 종류니까 좋아하고 어르신 분들은 또 특히 더 좋아하시거든요. 맛있어서 찾는다니까. 내 입에 딱 맞아서 좋아. 오늘의 주인공 찾아 들어간 부각 공장. 지글지글 소리 만들어도 입맛 따시게 만드는 부각을 보니 제대로 찾아온 게 맞는 것 같은데요. 혹시 부각 명인 맞으세요? 명인까지는 모르겠고 한양에서 맛있게 부각을 만들고 있는 김강숙입니다. 이색 부각으로 승부한다. 경력 30년의 이색 부각 명인 김강숙 대표를 소개합니다. 혹시 이 김에도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건가요? 보통 일반 김은 뭐 4,000원 초중반대인데 저는 5,000원 정도는 한 1,000원 가까이 차이 나는 걸 써요. 육수에 찹쌀풀, 김까지 모든 재료가 준비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김부각 작업을 시작하는데요. 찹쌀풀에 고소한 참깨를 넣고 섞어준 뒤 건조판에 찹쌀풀을 발라줍니다. 김에 찹쌀풀을 바르는 게 아니라 건조판에 바르는 이유는 뭔가요? 바닥에 찹쌀풀을 바르는 이유가 있으세요? 김을 한쪽에만 바르면 부각 맛이 떨어져요. 그래서 양쪽에를 발라줘야만이 맛있는 부각이 돼요. 그렇게 바닥에 찹쌀풀을 바른 후 김을 올리고 반을 접어줍니다. 그리고 다시 그 위에 찹쌀풀을 가득 발라주는데요. 그렇게 한 판을 가득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.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일정한 양의 찹쌀풀을 바르다니 정말 대단한데요. 그런데 말입니다. 과연 찹쌀풀은 한치 오척시 골고루 묻힌 걸까요? 김에다 바르는 찹쌀풀의 양은 몇 그램이에요? 네, 죽의 그람수는 달아보지는 않았고요. 죽을 발라서 말린 김부각을 달아보면은 거의 일정하더라고. 0.3 오차 범위 내, 0.03 오차 범위 내 되더라고. 하하, 이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. 직접 무게를 재보기로 했습니다. 김부각 무게를 측정하라. 재보는 왜? 무게 재게요? 네, 무게 한번 재볼게요. 떨리는데. 건조기에서 13시간 건조된 찹쌀풀 바른 김을 꺼내는 강숙 씨. 그냥 딱 봤을 땐 무게가 각기 다를 것 같은데요. 떨리는 마음으로 김 하나를 집어 저울에 올려봅니다. 첫 번째 김의 무게 7g. 두 번째 김을 집어보는데요. 이번에도 와우 7g. 그렇다면 세 번째 김의 무게는? 아하, 이번에는 6g이네요. 6g인데요? 6g. 아까 한 7g이었는데 지금 6g이에요. 또 해볼까요? 또 해봐. 자존심이 상했는지 다시 한번 다른 김의 무게를 재보는데요. 와우, 역시 7g. 네? 7g. 봐요, 제가 딱 맞춘다 했잖아요. 맞죠? 정말 대단하십니다. 이제 의심할 사람이 없을 것 같네요.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겠다. 기분 좋게 김부각을 튀겨내는데요.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를 내며 튀겨지는 김부각. 보기만 해도 바삭한 게 정말 맛있겠는데요.